절대 승리 이병 불타투. 안녕하세요.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요즘에 타이밍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상하 타이밍 또는 하상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. 전 또 말씀드릴게요. 타이밍, 특히 하상, 상하 이 위아래 타이밍을 맞출 줄 모르는 분들은 스윙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부터 하세요. 그거를 맞추지 못하면 일단은 샷으로서의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. 왜? 예를 들어 볼게요. 우리 도움닫기 멀리 뛰기 있어요. 막 선수들 막 10m씩 뛰잖아요. 아, 8m씩 뛰나? 9m씩, 아, 9m씩 뛰는군요. 그런데 어떤 선수가 갑자기 한 12m를 뛰어버렸어요. 근데 그때까지 1등은 제대로 뛰어서 9m를 뛰었어요. 근데 12m 뛴 선수가 약간 10cm를 더 앞으로 나가서 밟았어요. 그 선수는 아예 테스트가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그나마 멀리라도 쳤죠. 골프는 정타존에 떨어지지 않으면 아예, 물론 뭐 굴러가는 것도 골프 아니냐, 그럼 그렇게 치시면 돼요. 그런데 실제로 샷으로서의 분석을 받고 그리고 잘 친다 또는 내가 샷을 뭐 띄운다, 뭐 낮게 친다, 왼쪽으로 친다, 오른쪽으로 친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타부터 만들어줘야 됩니다. 그 훈련이 여러분의 골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예요.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. 무조건 뭐 제가 다양한 스윙을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정타 소리가 나는 방법은 분명히 상 타이밍으로 그걸 만든다라고. 근데 상 타이밍의 1단계를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. 상 타이밍의 1단계. 클럽이 떨어질 때 백스윙을 들고 나서요. 클럽이 떨어질 때 어디쯤에 오는지를 느끼면서 떨어질 때 그냥 등을 세우는 거예요. 등을 그냥 세우는 겁니다. 다시 세게 안 치셔도 됩니다. 연습을 할 때 막 이걸로 한번 거리 내보겠다가 굉장히 세게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백스윙을 들었죠. 뭐 이렇게 들어도 되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여기에서 허리 드는 타이밍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. 어떠한 형태건 지금 굉장히 플랫하게 했죠.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해서 허리를 언제 떨어뜨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. 무조건 등, 허리 뭐 상관없죠. 그냥 거기에 세우는 거예요. 들었으면 그냥 세우는 거예요. 또 체가 떨어질 때쯤에,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좀 반복적으로 드리겠지만 뒷땅이 나면 체가 이미 떨어진 상태에서 어이구 허리를 들면 이거는 허리가 늦은 거예요. 그리고 떨어지기도 전에 겁먹어가지고 벌떡 들어가지고 팍 탑핑이 나면 허리가 일찍 들린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느끼시면서 이런 식으로 가죠. 이때 우로 날아가고 좌로 날아가는 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. 무조건 숙였으면 백 들고 이렇게 드는 거예요.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. 제가 백스윙을 들고 허리만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힙이 돌아갑니다.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힙을 돌릴 필요가 없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이미 백스윙 때 여러분들이 와인드업을 걸었어요. 와인드업을 걸어놨기 때문에 우측으로 와인드업을 걸었기 때문에 어떠한 힘이 작동이 되면 여러분들은 그냥 팍 반대쪽으로 돌게 돼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허리를 세우는 이 힘이 여러분들 그 허리를 세우는 게 힙턴을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준다는 거 아직 경험 못 해보셨겠지만 이제는 앞으로 이 기술을 연마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허리 세우는 것만으로도 거리를 평균 거리 10m 이상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. 왜? 정타가 나니까 늘죠. 당연히. 여기에서 섰으면 이렇게 선다는 느낌. 이게 허리 타이밍 익히는, 즉 상 타이밍 1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연습해 보시고요. 이 정도면 됐다. 그러면 제가 상 타이밍, 허리 드는 2단계 역동적으로 드는 영상도 올려드릴 거니까
그 점을 보고 또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일단 1단계부터 익히세요. 지금까지 이병옥 골프학교의 이병옥이었습니다.